쇼 음악 정심 우 크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게스트 특별한 네, 사람을 불러올 건가요? 마크 씨 저 좀 큰 거 아니 왜 이렇게 뭐야 저 좀 큰 거 같지 않아요? 진짜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그냥 미친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걸 바로 무럭무럭즈 무럭무럭즈 컴온 렛츠 겟 잇 저는 투잡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인사부터 해주세요 인사부터 할까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약간 인기가 약간 음악 라이브 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MC 선배 아 네 MC 선배님 아 오케이 일단 네 인사해주세요 네 무럭무럭즈 오케이 하나 둘 셋 무럭무럭즈 이야 저희는 항상 무럭무럭하게 자라는 무럭무럭즈의 힐링 정우 힐링 성춘 무럭무럭즈의 기대하고 있어 커플 일단 넘어가 줄게요 오케이 아니 일단은 너 일단 앉아주세요 너무 네. 키가 커가지고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우선 네.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거는 누가 제일 커요 지금 일단은 저희 중에서는 성찬씨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일단 키가 몇인지부터 좀 얘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아마 184.8 아 박수 아 오네 184.8 네 그럼 이제 지성이랑 정훈 둘 중 누가 더 커요? 네, 솔직히 정훈이 더 큰 거 같아 솔직히 전 지성이가 더 큰 거 같아 일단 일어나봐 아, 일단 등을 대주세요 아니 저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등을 대주세요 아무 말 안 할 네 성찬이가 한번 봐주세요 우와 진짜 어려워요 아 근데 정우가 조금 크네요 아 정우가 좀 더 크네 이게 또 그러면은 이런 걸 바로 형함이라고 하죠 네 일단 무럭무럭즈 중에서도 1, 2, 3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정해준 거고 네. 뭘 먹고 이렇게 컸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저도 너무 알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네. 항상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유 많이 먹고 우유요 땅콩 많이 먹고 땅콩이요 땅콩? 땅콩은 뭐 아 피넛 버터 아 그러니까 피넛이요 아니면 피넛 버터요 아 피넛 버터 지금 아니 네 일단 넘어가시 네 성찬씨요 네 저희 엄마가 하루에 우유 1.5리터짜리를 아 1.5리터를 매일 마셨어요? 매일 물 대신 아, 우유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시즈니 write it down 저는 근데 물보다 우유를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물보다 우유? 아 그럼 지금도요? 지금은 물을 안 마, 아, 우유 안 마시고 와 이제는 습관적, 클 대로 컸다 네, 진짜 그게 아니었다면 진짜 매일 물보다 1.5리터 우유를 안 마셨다면 지금의 키가 184가 안 된다 없을 것 같아요 와 시즈니 write that down 네, 아무튼 그럼 지성 씨는요? 저는 약간 남들과 다르게 맞아요 무언가를 먹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컸다 안 먹고 컸다 오히려 안 본인이 먹었다 본인 그냥 DNA다 그러니까 타고났다 그냥 그쵸 만약에 먹었더라면 안 컸었어요? 안 컸죠 저도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먹었다기보다 운동을 많이 했어요 무슨 운동이요? 사커 예를 들어 줄넘기 어이 사커 진짜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프로페셔널한 알잖아요 아니 그러면 커서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커서 좋은 점은 높은 곳에 물건이 있으면 네. 그런 거를 한 번에 단번에 집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장점 그렇죠 두려울 게 없다 무서운 제가 초등학생 때는 네. 좀 무서웠거든 밤길 가는 게 약간.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없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정확히 그러면 언제 컸어요? 아마 중학생 때 1년에 10cm씩 큰 것 같아요 아 진짜 1.5리터의 우유가 갑자기 들어온 거지 이게 그, 내장도 있다가 그치 지성 씨는 뭐 어때요? 키 커서 좋은 점? 한 1, 2cm 정도가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공기도 약간 다른데 아 그 공기 그 시원함이 좀 다르거든요 아 진짜? 맞으세요 맞아 잠깐만 그니까 제가 여기서 맞는 공기랑 약간 여기 0.2도 낮아요 그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사람은 오케이, 약간 오케이. 좀 잘 통해야 되는데 바람이. 좋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근데 확실하게 한번 재보고 싶긴 한데 혹시 시간이 네, 일단 한번 키 한번 재볼게요. 좋다. 오케이. 아, 신발까지 벗었어요. 이거는 진짜 numbers don't lie. Numbers don't lie. All right. 이거 한번 밟아 주세요. 알겠죠? 네. All right. Let's go. Let's get it. 1. 아, 자, 정우 넣어 줘. 몇인가요? 몇? 와 나무인데? 나무 아니에요? 6인데? 야 이렇게 되면 86인데? 아 이거 머리가 떠서 그래 아 저거 머리가 큰 거야? 아니 딱 너가 손을 84?
84.7 정도 되겠네요. 와우. 아, 84.7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크다. 지세대 한번 재볼까요? 지성일로 오세요. 무럭무럭즈에서의 막내고. 와, 지성이는 또 사실 연습생 때 발이랑 손이 너무 커가지고 얘는 진짜 어디까지 클까 생각. 요즘 그게 보이더라. 지성만 크는 세계관. 아유, 이제 밟아.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너 아까 뭐라 그랬지? 180. 잠깐만. 진짜 거짓말 치고, 아, 자, 이거. 그...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180이네. 어... 몇이에요? 아, 네. 아, 네. 어... 진짜 지성 씨는 진짜 제가 이걸 보니까 네. 딱 여기 제일 높은 정수리 쪽이 딱 180입니다. 앞으로 더 클 거죠? 네네. 네, 그럼. 이제 무럭무럭 앞으로 더 클 텐데 뭘 더 뭔가 이루고 싶은 거나 약간 그런 거 뭐 그런 목표나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무럭무럭 큰다는 게 딱 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아, 게 크고 싶은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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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는 일단 우선 저도 말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요. 왜 웃으세요? 기분 나쁘게? 아니, 아, 제가 만만해요? MC긴 한데 난 사실 게스트분들의 얘기가 더 궁금하긴 했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어, 저도 여기 계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정우 씨부터. 인정 상했어요, 안 네, 그럼 성찬 씨부터 바라야죠. 네, 저희 NCT 모두가 오, 같이, 같이 네. 와, 성장하는 나라인데. 같이 네. 무럭무럭 큰. 무럭, 같이 무럭무럭 큰. 아, 좋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네, 네 지성 씨는요? 저는 진짜 딱 2cm만 더 커서 회찬형을 딱 45도로 내려볼 수 있는 그때까지. 아, 지금 몇 도예요? 39도. 아, 아 내가 좀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내려보고 있구나. 아, 진짜? 네, 그거 좋다. 아, 어때요? 또 뭐 귀엽기도 하고 뭐 큐티큐티하다. 사실 정말 이거 그냥 뭔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커지고 싶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정우 씨요. 어, 저는 이 친구들과 좀 다르게 이 마인드가 좀 크고 진짜 더 그릇 넓은 사람이 되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면서 어느 순간 포인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릇이 더 커야 되겠다.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인 것 같아. 정우 형 할 수 있어. 와, 이건 감동인데? 와, 진짜로. 되게 감사해. 아, 근데 영화엔 그런 말이. 아, 아무튼 그냥 큰 잡지. 와, 와,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무럭무럭즈가 나타나줬는데, 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기회가 또 2021로 인해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다 같이 모인 소감 한 분씩 막. 뭐 아까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저는 했으니까 이제 두 분은. 아니 그러면 성찬이 소감만 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네. 오랜만에 1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더 약간 그리운 게 있었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아 보고 싶었나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찐찐찐찐찐. 아 좋습니다. 많은 성찬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아 네 무럭무럭 감사합니다. 아, 가주세요 이제. 아 그렇습니다. 해찬이 형한테 배운 거죠. 아 진짜 잘 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잘 가요. 나도 안녕, 나도 같이. 아 네 잘 무럭무럭 잘 가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